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졌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영혼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랄 것도 취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 위에는 오직 온갖 고생과 저주와 비참한 일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신 바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잘못된 것 있으면은 말씀에 빛 앞에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영광 앞에서 숨은 죄악들을 다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실족되는 영혼이 없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사람들,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으로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9편과 1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제일 마지막 시편 149편 149편과 1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증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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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거기까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은 오순절 이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고 이제 구원받는 그 수가 차고 교회 시대가 끝날 때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려올라가는 과거에 구원을 받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까지 부활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즉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정말 신령하고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놀라운 광경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교회가 들려 올라간 이후에 그 천상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멀지 않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한번 열어주실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혔던 하늘 문이 열렸고, 또 이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이제 한꺼번에 지상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대사건이 있을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날을 계시받았다고 해서 여러 차례 그 예언을 했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지 못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사람들이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그러한 장난을 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다음 달 뭐 4월 뭐 16일인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계시받았다고 기다리는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깝다는 건 압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활을 단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서 바로 그 하늘나라로 끌려 올라갔고, 그리고 그 하늘 위에서 그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지금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 눈으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될 겁니다.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 하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 벽옥과, 그리고 또 죄를 심판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거기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공의로운 하나님, 홍보석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둘려있는데 녹보석 같더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생명의 은약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그 주위에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았는데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12 족장들,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다음에 신약시대 12사도를 대표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대표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가면은 이 광경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이 항상 그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리고 녹보석 같고 그게 24장로만 앉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이 광경은 바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사실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그 주변에서 바로 그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나와 여러분도 바로 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 보좌에 우리도 앉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을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면은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예? 장관이 되면 장관 자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듯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앉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기 앉을 때 우리가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다는 말씀은 우리가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받은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간 주님 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모든 대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영광을 여기에 금면류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 있고 정금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금면류관 쓰고 이래 앉았으면 참 무거울 거라고. 예? 이 금면류관은 이 금은 항상 영광을 표현한 겁니다. 영광. 왕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로서 항상 나와 있습니다. 이 금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영광입니다. 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뭐 그런 말씀들. 바울사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내가 너희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주님 앞에 주님께 면류관이 되고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사랑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면은 또 우리가 함께 면류관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광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 예? 번개가 치고 예. 큰 음성과 내성 소리가 난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애굽의 종로를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실 때에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다가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강팍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큰 번개와 뇌성과 우박과 불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느끼게 한 겁니다. 번개와 큰 음성과 뇌성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여기에 나타낸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내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 위에 구름이 덮이고 번개가 치고 큰 뇌성과 큰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도 나고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고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범법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여기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번개와 내성 소리가 나면은 폭풍이 불어오고 폭우가 쏟아질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경고.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죄인을 불쌍히 이기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번개와 큰 음성과 내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보좌가 되는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그 보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보좌에 우리가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보좌 앞에 설 때에 알게 될 겁니다. 시편 9절 9편 보겠습니다. 9편 시편 9편 7절 시편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영영히 앉아계시고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자,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도 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려다.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느 날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에 이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가 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다니엘서 7장 9절 7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날 것을 여기에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왕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한 겁니다.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불꽃이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게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이것은 천군천사입니다. 예? 천군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돌려있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 책들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기록한 심판의 책, 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못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범죄의 기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도 아마 하나님 앞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이 성경 속에 구원의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예? 21장 끝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을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예? 하나님이 하시는 신령한 역사를 이런 모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십계명이 들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위험의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범법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보좌 앞에 설 때 그 큰 음성과 번개와 그리고 뇌성과 지진과 우박과 그런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보좌,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예?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항상 큰 음성으로 내성과 병력으로 번개 소리로 나타난 하나님 같으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 빽빽한 구름 속에 번개가 치고 내성과 우레 소리가 들리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그 근처 가지도 못하고 짐승이라도 그 산에 접근한 자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오도록 어린아이들도 주님이 안으셨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죄인을 용납하시는 주님, 그 죄인의 상처를 싸움해주고 안아주고 구원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도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이기시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때를 따라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갑시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은 뭘 끼워놓으세요. 항상 찾도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뭐 지금 같은 이 전기가 없으니까 좀 등불입니다. 기름을 넣어서 심지를 만들어서 그 불을 켭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일곱 그 등잔이 있습니다. 일곱 촛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장치되어 있어도 캄캄하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여기에 등불 켠 것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끝에는 해와 달과 별이나 등불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그런데 이게 웬 등불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신령한 일들을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보려면 등불이 필요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일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여기에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영.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일곱 분이 계시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가르칩니다. 충만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일곱 교회도 나오고 일곱 영도 나오고 일곱 촛대도 나오고 일곱 별도 나오고 일곱 등불도 나오고 일곱 인이나 일곱 뿔이나 일곱 우레 소리나 일곱 나팔 소리나 뭐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것. 여기 일곱 등불,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는 일을, 신령한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급한 전달이 있습니다. 자동차 좀 빼달라는 겁니다. 네. 아주 급한 모양입니다. 경기 총가 5496 아벨라 좀 빼주시고요. 빨리 꼭 좀 빼주십시오. 5496 아벨라. 서울 이누에 9621 프라이드. 네. 인덕은 국민학교 정문 앞에서 빨리 좀 빼주라는 그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차가 못 나간답니다. 네. 인도근 국민학교 정문 앞에 우리 차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좀 빼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겸손하고 순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나타내실 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지식은 머리가 좋고 열심히 하면은 세상 지식은 통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열심으로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사정을 짐승이 모른다 그래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이 자기 집에 기르는 자기가 기호하는 무슨 개가 그 주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짐승은 사람의 사정을 모릅니다. 사람이라야만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정을 모른다. 짐승이 사람 사정을 모르듯이 네?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리오? 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거듭난 사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리고 신령한 일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그래서 신령한 감추은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일곱 등불인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안에 되어지는 신령한 사건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 등불이 비칠 때 환하게 모든 게 드러나듯이. 예? 시편 119편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119편 10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도 성령이 오셔야만 이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 평생 성경을 배우지만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지식,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처럼 아무리 배워도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그게 말씀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등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 하나님께서 그 일곱 등을, 즉 일곱 영을 하나님 보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되어지는 그 신령한 사건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신령한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초월해서, 예? 24 보좌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 준비되어 가고, 그리고 또 그 보좌 앞에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보좌 앞에서 일곱 등불이 켜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역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여기에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하나님의 그 일곱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또 3장 1절,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그랬습니다. 일곱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사자들, 주님의 일꾼들, 그들에게 일곱 영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 그들 속에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요한계시록 5장 6절,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영이더라. 자, 여기 하나님의 보좌에, 보좌에 앞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하나님 앞에 계신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일곱 불은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탄이 주는 권세를 가르치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르치고, 그리고 일곱 눈이 있으니 어린 양에게 일곱 눈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 영은 지금 교회 속에 역사하십니다. 예? 여기는 눈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예? 신령한 일을, 예? 우리에게 또 보이시는 하나님,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예수님 속에 성령이 계셔서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예? 그러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역사하셔서, 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 성령의 역사는 이 땅에 두루 행하십니다. 예.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온 땅에 보내임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예? 그 등불이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네? 그 성령이.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일곱 등불은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네. 그 다음 요한계시록 4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자,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고, 예?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여러분 수정 아시죠? 깨끗한 유리. 예? 아주 투명한 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결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 순결하심을 말합니다. 예? 그 앞에 더러운 것이나, 예? 깨끗지 못한 것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예. 옛날에 왕들 보면요, 제가 일본에서도 보니까 옛날, 예? 옛날뿐 아니라 그 지금도 그게 있죠. 일본 천황이 사는 궁전 앞에, 예? 그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그 해자라 그럽니다. 예? 인공으로 강을 만드는 겁니다. 이 못을 크게 그 둘러 있습니다. 예. 저기 접근 못하게. 하나님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저쪽 사이에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것은 그 더러운 것이, 깨끗이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그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스러울 뿐 아니라 아주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 유리 수증과 같은 그 깨끗한 유리바다 앞에서 그 건너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자신의 더러운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씻음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깨끗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더러운 자 깨끗이 못한 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으로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성전에도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것입니다. 그 법과 언약궤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지성소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그 지성소 앞에는 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일곱 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에 나아가기 전에 그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물두멍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문을 열고 번제단에 들어갑니다. 높이도 5규빗, 넓이도 5규빗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노제단. 그것은 동서남북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때, 그 문 앞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 보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그다음 그 속죄서 그 제단을 번제단을 통과하면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거기서 손과 발을 씻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이에요. 신령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깨끗한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는 깨끗이 못한 자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6절을 다시 봅니다. 보좌 앞에 수증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보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 왜 보좌 가운데라고 했느냐.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이 앞에 그리고 양쪽에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려서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 넷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 네 생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만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물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만물이 회복되는 날,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모든 만물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모든 것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자 하는 겁니다. 이 네 생물의 모양을 보면은요,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첫째 사자. 사자는 여러분 아시죠? 덜짐승의 왕입니다. 라이온. 이 사자는 덜짐승의 왕.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덜짐승의 대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 입장에 서셨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창조물의 으뜸이 되게 하랍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되시고, 그리고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데 말이에요. 이 대표 자격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며 지키라고 했는데 아담이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그 자리에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자는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왕대심, 예수님의 그 힘,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사자는 어떤 짐승 앞에도 물러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내가 왕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송아지 같고,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가축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짐승 중에서요, 가축이 될 짐승이 따로 있어요. 이 가축 중에서 소는 가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는, 소는 아주 덩치가 그렇게 커도요, 참 사람에게 절대로 순종합니다. 요즘에 소 잡으면요, 뭐 소, 뭐 한국 사람은 뭐 소 뼈까지 말이에요, 꽁지까지 막 껍데기까지 막 안 내버립니다. 그냥 다 가죽으로도 쓰고 완전히 잡아서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쓸 때도 이 송아지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종 되심을 가르칩니다. 종. 예수님이 스스로 종의 위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 되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 왕입니다.
이건 높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걸 말합니다. 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높고, 예?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신령한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동시에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의 대표가 되시고 예? 이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르칩니다. 에스겔 1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에스겔 1장 5절 봅니다. 5절 에스겔 1장 5절 에스겔 1151페이지 에스겔 1장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소가지 발바닥 같고 마강은 구리같이 빛나며.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절에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자, 여기서는 여기 에스겔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환상, 예? 그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그 신령한 환상이 여기도 역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은 예? 각각 모양이 예? 앞은 사람 얼굴이고 예? 우편은 사자고 좌편은 소고 그 다음에 뒤는 독수리다. 여기서는 네 생물의 모습이 예?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모양이 네 가지로 나타났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난 이 네 생물은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두가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걸 가르칩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뜻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사람만 아니라 사람은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나타내시고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세우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8절 창세기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에 기는 땅의 모든 짐승이라. 여기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 이후에 여기 생물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웁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 육축은 가축이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생물, 모든 짐승들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너희와 사람과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짐승. 여기에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응? 이 모든 생물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생물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한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허무한 데 지금 굴복하는데 피조물도 그 허무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모든 피조물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회복될 때는 언제냐? 천년왕국입니다.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피조물도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은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예?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과 예? 물속의 모든 기는 것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겁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 만물의 예?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가장 타락하고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같이 더럽고 사람같이 악하고 예? 하나님을 반역한 게 없습니다. 지금 꽃한송이도 이런 꽃한송이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새 한 마리도 저 하늘의 궁창의 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만은 인간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전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만물의 그 피조물 중에서 대표인 인간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예? 이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날이 찬송할 날이 올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만 아니라 예?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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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자, 이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다. 여섯 날개는 여섯은 하나님께 종속된 모든 피조물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룹이 즉 천사들이 네 날개가 있어가지고 여섯 날개가 있어가지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둘은 얼굴을 가리우고 예? 그리고 둘으로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게 나옵니다. 여기에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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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세 번 겹치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끝까지 노래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노래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능하신 이시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시여.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쳐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찬송하기 전에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 이 세상에는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다 집어넣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예. 바로 왕이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올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예? 홍해를 육지까지 통과하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그 신의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예? 구름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불기둥으로 차가운 공기를 덮여주고 그들의 갈 길을 보여주고 발이 부르터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 예? 험한 사막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서 다 죽어 없은 줄을 알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아서 그 땅에 데리고 갔습니다. 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네. 해를 낮의 빛으로 만들고 밤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고 파도를 격동시켜 그 소리치게 하신 하나님,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에게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자면은 I am who I am 이랍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옛날부터 있는 나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고 스스로 자기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그리고 장차 오실 자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장차 오십니다. 예?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과거에 창조주로 계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주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예? 바로 성경에 예?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후에도 장차 오실 주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예,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 구원하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 나라로 데려가실 주님, 예? 길이신 주님, 지금 진리이신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과거에 구원하신 주님은 믿으면서 현재 우리와 같이 계신 주님을 왜 안 믿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왜 안 믿어요? 그 동일한 물입니다. 동일. 과거에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면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장차 그 나라로 데려가실 주님도 믿어야 됩니다. 같은 분입니다. 우리 마음도 항상 그 주님 앞에 동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 다시 돌아봅시다. 4장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안에 우리도 그 안에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될 겁니다. 돌릴 때 24장로들이 그게 화답합니다. 예? 아멘. 우리도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엎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여기 들어오시면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다 엎드려야 됩니다. 먼저 예? 어떤 왕이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을 하고 예? 그 계승 장군으로 들어갈 때에 예? 정복을 당한 그 백성들은 그 나라 왕이나 모든 백성들은 그 정복자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는 것은 절대 굴복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경배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억지로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항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엎드립니다. 이것은 최고의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경배 드린 겁니다. 24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서 앞에 계신 이에게 예? 그 엎드린 것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 이 면류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했던 그 모든 대가로 받은 상급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면류관도 드리는 겁니다. 피정복자는 정복자 앞에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바칩니다. 오래전에 영국 여왕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내 왕관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바치겠다고. 당연하죠. 참으로 그 마음속에 그것을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창조자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도 결국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
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예?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생명이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피조물입니다. 만물을 지으신지라. 우리의 영혼도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 영광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주님 보좌 앞에 가서 그때만 영광 돌릴 겁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위해서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만든 물건은 만든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예? 그걸 만들어서 사용하든지 만들어서 팔아먹든지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써든지 그건 만든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모든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 남아있는 것도 우리의 생애가 남아있는 것도 조금도 우리 자신의 만족과 우리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살아도 주님 뜻대로 죽어도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예?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만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뭔가 합당치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합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와 자식과 예?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될 할 각오가 없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합당치 않다. 뭐 합당치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합당치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소망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예?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해서 성금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세세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그걸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모든 걸 주님을 제일 목적으로 예? 첫째로 가장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멸시하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천군 천사가 그 영광을 노래하고 거기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함께 그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나와 여러분도 그 안에서 함께 합창을 해야 됩니다. 예? 엎드려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만 경배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현재 생활 속에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성가대 예? 매주 좋은 찬송을 불러줍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은혜를 깨쳐줍니다. 예. 그러나 노래만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만 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못한다면 그것은 한 푼의 가치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기침만 울리는 것이지 사람의 영혼을 울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돌려야 됩니다. 모든 걸 돌려야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만물이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있었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자, 이 말씀은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란 말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고 그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도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예?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찬송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5절 36절 11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로 받았습니다. 예? 내 생명도 내 육체도 내 속의 모든 조직도 육체의 조직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시편에 보면은 어머니 모태에서 내 육체를 내 장부를 찌었습니다. 오장육부를 만들고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이 내 뼈를 자라게 했고 내 형체를 이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생명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뤄져서 멸망받을 운명했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아주었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신 받겠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등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은 그 주님께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주님 것답게 사는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이에요. 지금도 존재하고 주로 지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수토록 그에게 쓰리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자기 겁니다. 자기 생명도 자기 힘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모든 건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육신도 모든 것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도 전부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든 어떤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당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죽게 해주십시오.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갈 때에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을 겁니다. 내 것을 어떻게 했느냐래요. 내 것을 내가 네게 준 생명을 내가 네게 준 젊음을 건강을 재능을 내가 네게 준 모든 재물을 그 시간을
모든 여건을, 내가 네게 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너를 위해서 썼느냐. 전부가 자기를 위해서,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해서 산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예? 영광이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오니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지 못한 사람은 그 앞에 가면은 그 찬송을 부를 수 없을 겁니다. 예.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우리는 찬송을 부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설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나머지 생애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멀잖아 우리가 주님 영광 앞에 설 때에 그 보좌 앞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속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릴 때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의 나머지 생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차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주실 주님,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도 실족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개인 모두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 우리의 나머지 삶을 주님 거룩한 손에 부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손에 우리 자신을 전부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들, 그 앞에서 찬송을 부르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5장을 하겠습니다. 찬송 25장. 찬송가 25장.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남측의 공터를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포장을 해서 차량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곳에 주차를 하시고 지하 1, 2층과 우리 남쪽 그 다리 밑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널목을 건너지 않아도 다리 밑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나 있습니다. 주위에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 주차를 해서 주민들과 원성이 사지 않도록 주차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 차를 세워서 동네 분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201호실에 의료인들, 의사와 약사, 간호사들이 구급약과 간단한 치료 도구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던 분은 201호실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닥을 보시면은 신을 신고 다니기 미안할 정도로 깨끗하게 잘 닦여 있고 약품으로 칠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깨끗이 보존해서 계속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구역 형제님 모임이 3월 31일 금요일 7시 30분 유재홍 형제님 댁에 있겠습니다. 올림픽 아파트 315동 302호입니다. 마산의 자매님께서 액젓을 서울에 보내주셨습니다. 필요한 분은 지하 주방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에서의 광고입니다. 13구역에 허연호 형제님 오셨으면 1층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광고하네. 4월 1일에 토요일에 두상이 결혼이 있습니다. 그 광고 보시고요. 결혼식에 2시 30분에 서울교회에 있고 2시에 예담교회에서 있는데 시간 나시는 분은 많이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셨습니다.